안녕하세요, 라더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짤팁은 라그나로크 온라인 분들, 라그나로크 제로 분들, 두 게임 유저분들 다 적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퀘스트 스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라그나로크 제로던 본섭이던 뉴비 당신 갓 1차 전직을 하고 잡 레벨업을 한 뒤 이제 좀 전문성 있게 스킬 좀 찍어볼까 하지요. 이 아까운 스킬 포인트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당신은 스킬 오른쪽에 있는 뭔가 특별해 보이는 스킬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 스킬이 안 찍어집니다. 클릭도 안 되고 올라가지도 않고 분명히 스킬 포인트는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바로 퀘스트 스킬이기 때문인데요. 퀘스트 스킬은 각 6직업군에 각각 존재하는 전용 스킬입니다. 이 스킬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스킬을 배우는 퀘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배운 퀘스트 스킬을 습득할 때 스킬 포인트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한번 배워두면 만렙까지 영원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퀘스트를 진행하지 않고도 퀘스트 스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승을 해라. 2. 각 직업 길드에 가서 전직을 해라. 누비스 2차의 퀘스트 스킬은 조금 다른데 이건 영상 후반에 설명해둘게요. 첫 번째, 레벨 99를 찍고 다시 좀 더 강력한 1레벨로 돌아가는 라그에는 전승 시스템. 이 전승을 하면 저절로 퀘스트 스킬은 다 배워진 상태가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전승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승 구간을 빠르게 패스하는 본 서버에서는 퀘스트 스킬을 수행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레벨업을 해서 전승을 빨리 해버리는 게 낫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제로 서버는 어떨까요? 아직 전승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제로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는데요. 두 번째, 직업 길드에 가서 전직을 해라. 우리는 노비스를 생성하자마자 이즈루드를 경유하게 되죠. 그리고 이즈루드 12시 크라툴라 학원에 가게 되죠. 이 크라툴라 학원에서는 여러 초보자를 위한 퀘스트들이 있고요. 잡 레벨이 10이라면 이 크라툴라 학원 2층에서 각 직업의 방을 찾아가서 바로 전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NPC들 질문을 잘 읽으시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직업 길드에 직접 가서 전직을 해야 퀘스트 스킬이 습득된다는 말을 해요. 여기서 그걸 못 보고 엔터 신공을 하신다던가 귀찮아서 직업 길드를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전직하기를 누르신다면 전직은 되나 퀘스트 스킬을 못 배우죠. 예전과 달리 본섭이나 제로섭이나 1차 직업 전직 퀘스트가 없고 크라툴라 2층 각 직업방에 직업 길드로 바로 이동시켜주는 NPC도 있으므로 그냥 마음 편하게 1차 직업 전직할 때 직업 길드에 가서 전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특히나 직업 길드 퀘스트에 레벨업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낙원단 증표에 직업 길드 이동 기능이 있는 제로 서버에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또 라그나로크 제로에는 아직 전승 시스템이 없고 레벨업도 느려서 1차 직업에 경유하는 시간이 기니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전 벌써 전직을 그냥 해버려서 두 번째 방법을 못 쓰는데요 하시는 분들, 그럼 퀘스트를 직접 수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 퀘스트 스킬을 수행하는 가이드는 라그나로크 인벤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업 육성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각 직업을 클릭하신 후에 퀘스트 스킬 가이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 전승을 하면 퀘스트 스킬이 자동으로 배워져 있는 것은 맞긴 맞지만 2차 직업만의 퀘스트 스킬이 또 따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체인지 카트 2 그런 것들은 퀘스트를 꼭 진행하셔야 배울 수 있다는 점, 주로 티과노어 게시판에 가이드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또한 노비스 때 배우는 퀘스트 스킬 응급치료 죽은척하기는 역시 전승을 한다면 저절로 배워지긴 하지만 만약 퀘스트로 얻고 싶다면 1차 전직 전에 퀘스트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생방송은 아프리카TV 라덕수영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